안 돼. 안 돼. 기다려. 순디. 기다려. 옷 좀 입고 나가자. 산책 갈 거니까. 온도를 낮추고 예약을 해놓고 가는데. 불려서 밥을 하는데. 가자 순디야. 너. Nope. 황매화 많이 폈죠. 흰색 절쪽이 조금 늦게 피네요. 같이 피면 진짜 더 예쁠 것 같은데. 예쁘네. 가자. 안 갈래? 왜 사람이 뒤에서 쳐다보고 오면 진짜. 아, 이것도 요새 간식을 자꾸 가리네. 그래도 한 1시간 걸었잖아. 가자. 아, 또 수띠가 달려가지고 심정 좋을 뻔했네. 이게 목단인데 앞집에서 캐가라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캐오셨어. 그분 수국 심는다고. 순디야 고기! 염소고기 다 먹어. 다 먹었어 아빠? 그래 이런 날도 있어야지. 원래 이렇게 날이 흐릴 때 식물을 옮겨주는 게 좋아요. 특히 비 오는 날, 비 온 다음 날. 근데 그게 단점은 물이랑 같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흙투성이가 돼요. 옷이 고오고 다 엉망진창이 된다는 거. 오늘이랑 내일 월요일까지 날씨가 흐리더라고요. 그러면 이거 식물 옮긴 식물은 살기가 좋아요. 잘 살아라. 추가 제가 목요일에 편집한다고 타이어 놓쳐가지고 엄마 집에 고추 모종이 두 개 정도 남았다 그래가지고 다 안 심었었나봐요 엄마도. 얘는 그 지난 방송에 나왔던 애예요. 살았죠. 여기가 살아 있었거든요, 얘가. 엉망진창 망창이에요. 안돼. 할머니 할아버지 오셔가지고.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 어디 가셨냐? 호수 나왔어요. 파도 엄청 많이 나왔죠. 여기는 아직 얘네들은 거의 그... 어 야! 어! 야! 너 얼굴 왜 그래! 어? 순디야! 아 못 살겠다! 어디 갔다 온 거야? 애 얼굴이 왜 저래? 저기 저 어머니 벌레가 있는 건데 막 이리 잡아가지고 떼줘야지. 아 벌레 아니야. 아 나 밥하러 가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어떡해. 아 이 도둑가시보다 더. 아 왜 또 그 먹는 거 아니다. 도둑가시는 양반이야 양반. 아, 몇 개를 다 먹은 거야 도대체. 간다. 아니 나는 밥 대고 와 생각도 없는데 쳐 따라 나가고. 나는 새까만 벌레인 줄 알았는데 은근히 매일 그런 것 같다 이게. 아 이 도꼬마리다. 도꼬마리가 뭐야? 도꼬마리가
오지마, 일어나, 나. 아, 이 짐승새끼, 진짜. 털을 휘어 감아요, 얘는. 진드기는 아니지. 안 나온다. 아니 넥스가드만 보면 진드기가 밖으로 다 나와요. 여기 몸통으로 들어갔다가 난 넥스가드를 안 먹는다고 이 새끼야. 이거 걸려 다 붙이 왔네. 그래서 그 사람 점심 뭐 사줬노? 버섯 전골. 맛있다 해. 그 사람이 준 거야 선물. 이거는 엄마가 뭐 좋아할 건 아니고 이거 오늘 저녁에. 우와 매운맛. 양념장도 같이 따로 옮겨. 양념 해갖고 그 집에는 어쨌든 막 폐가 없는데 이제. 날씨 추우니까 부부 빨리 가신대. 갑자기 날씨 어두워져가지고. 아스파라거스 좀 줄까? 있는 거? 있나? 어, 뭐하는 거? 기다려. 우! 우! 아, 이게 천장에서 진드기가 떨어지나? 저기도 충전기식 그 배터리로 사용을 하는 건데 그게 20분밖에 안 가요. 그게 제가 배터리가 3개가 있었는데 사용을 하니까 배터리 2개는 지금 고장이 났고 그리고 그거는 이제 안전하긴 한데 절상력이 되게 떨어지거든요. LG 국산 그게 이게 1시간 이상 가는 배터리기도 하고 보니까 사실 무게가 좀 많이 나가요. 이거 자체가 총 합해가지고 한 5kg 정도 돼가지고 이렇게 생겼어. 와 엄청 크네. 아, 맨날 이거 붙여봤다가 폈다가 해야 되는 거야? 손잡이. 아 근데 왜 안 쪼여지냐? 아이고 바보야. 아니 손잡이가 지금 설명서에 나와 있는 거랑 달라요. 이건 날에 필요한 건데. 너무 불편하는 거야.
들려가지고 밀착이 안 되는 게 맞는 건가? 아니 이거 그럼 아씨 이 아저씨 어떻게 뺐어? 아 뺐는데 언제 뺐어? 불은 들어왔는데. 아, 이거 언박싱을 시작도 못했네. 문 주위에도 있는 것 같은데. 아, 근데 진짜 이거 안 보인다. 이거지. 키가 아니가. 아, 키에 또 있다. 이 겨드랑이 밑에 이런데 잘 보기 힘드니까 이런데 딱 들어가 있네. 아까 점심 때 남은 그 양념에 밥 볶아 먹고. 또 진드기 잡다가 노트는 조립이 다 된 상태로 와서 분해해가지고 다시 조립을 하는 거예요. 칼날을 끼워가지고. 근데 저는 다 분리된 상태로 왔는데 그게 설명서에 그러면 노트 뭐 A면 부품에도 A라고 적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적혀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이거 이미지만 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첫 번째하고 세 번째 걸 반대로 꼈구나. 똑똑한데 위로 도망가네. 오늘은 날씨가 좀 따뜻할 것 같네요. 순디가 더워하는 것 같고. 이게 오늘 햇빛이 안 나오면 좋은데 4월달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. 자리를 잡을 때까지 뿌리가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엄마가 이 돌을 여기다가 쌓아주신 거예요. 차별하면 안 돼. 잘 살아라. 죽지 말고. 이게 여러 개가 나와 있거든 지금. 두 개 정도 놔두고 잘라서. 원래 감자는 깊게 심어야 돼요. 깊게 심고 흙을 살짝만 더 붙였었어요. 왜냐면 잘 뚫고 올라오라고. 지금 이 공간이 피어 있어서 여기 이제 메워주면 돼요. 얘도 얘네들도 지금 너무 많아. 우리 순디랑 단디만큼 귀엽네.
껍질을 벗겨내고 알만 사용하는 건데 귀찮아요. 어차피 먹을 수 있는 건데 뭐. 와사비. 아니 가위가 이게 많이 안 묻고 좋아요. 그냥 샐러드처럼 구워서 먹으면 되잖아. 애들이 다 지켜져 버리니까 상추 너무 약해가지고. 이게 양념이 뒤편에 조금 적게 묻었잖아요. 난 이런 거 안 보는데 왜 이거? 볶음밥 해줘. 너 따위를 왜 파악해? 어 날씨가 오락가. 시계 왕이야. 시계 반대방이야. 이게 잠그는 거. 풀리. 어, 됐다. 이건 또 왜 하? 이렇게. 시계 반대방향. 아니, 빠진다며. 아. 설명서에도 이 손잡이가 옛날 거로 설명서가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제품 디자인은 바꾸고 설명서는 업데이트를 안 하는 거예요. 아 이게 어제 내가 빼는 게 아닌데. 아니 이거 어제 들어가더니 오늘 또 왜 안 들어가냐. 꼭 샀어. 아 됐어요. 이 정도는 힘이. 어 순디리 와. 예! 바로 멈춰요. 그 원심력 때문에 돌아가는 것들이 많은데 이거는 바로 멈추는 그게 장점이 있고 그래서 조금 안전하고. 아 이게 왜 긴지 알겠다. 이게 짧으면 다치 위험이 크잖아요. 그래서 긴가 봐. 근데 너무 불편하다. 이게 전원도 켜야 되고 전원 킨다고 바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거 안전장치 누르고 같이 눌러줘야 돌아가는 거라서 좀 한 2중 3중으로 안전장치가 되어 있긴 한 거예요. 그러니까 배터리 남아있는 것도 표시가 되니까 조립 하기까지가 너무 힘들었는데 쓰니까 조용하고 좋네요. 약간 무거운 건 어차피 단점인데 근데 배터리가 1시간 이상 가는 거면 무게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가방이 많다. 이거 가방을 왜 만든 거야 도대체. 아니야 순자 이거 이거 자 너 먹는 거 아니야. 장난감 아니야. 초록색이랑 잘 어울리는 빨간색 옷 같아.
와, 30m짜리예요. 이게 엉키지가 않는다 그래가지고 산 건데 안 엉키는지. 빨간색 뱀은 없죠. 이상하게 호스가 이렇게 막 펼쳐져 있으면 뱀 같아가지고. 조금만 기다려. 아, 이거 30m 늘어난다고 산 건데. 야, 이게 20m밖에 안 된다고 30m 저기 돌까지 가야 되는데. 이게 몇 년을 써야 되냐. 아, 이거 한 10m가 너무 아파. 이렇게 줘야, 이렇게 줘야 애들이 안 아픈데. 물줄기가 영상에 예쁘긴 하네요. 미리 꺼내놨죠. 오, 향은 되게 좋아요. 야, 야, 보였다. 벌써 2인분. 썰어본. 이게 원래 연어랑 먹는 건데 케이퍼 남은 게 있어가지고. 아니, 이거 모임에서 영화 보고 얘기하기로 했는데 제가 추천한 영화인데 공포 영화였나요? 아니, 대여함이라고 나오는데 왜 안 되는 거냐고. 또 이번 주에 왜 이렇게 돈 쓰고 다 자꾸 스트레스를 받지? 아, 나한테 왜 이래? 나한테. 지금 알프스 안개꽃은 좀 희망이 있어요. 순디야, 뭐 하나? 순디의 뼈사랑. 호스가 움직여서 무서워요. 어, 왜 이렇게 꼬들꼬들. 지금 성장이 제일 빠른 건 얘하고 얘인데 지금 방아다리 사이에서 벌써 꽃이 나왔어요. 어이구, 우리 순디 허리 길다. 아주 부드러운 털만 고르는 것 같아요. 폭신하겠다, 야. 고사리 은행. 저희가 1년에 한 3번 정도 제사 지내는데 그때 쓸 나물 정도는 될 것 같아요. 이만큼. 약간 꼬막꼬막 비 오고 막 이러니까 수제비가 계속 먹고 싶었는데 메뉴 선택을 입었지. 너무 작나? 물이 좀 많다. 조금 둬야 돼요. 이게 뭐가 그렇게 재밌어? 육수를 조금. 가서 값스 같은. 황도이가 내가 등판해서 저희 아버지
이거는 냉장고에서 겨울을 보낸 화분이 없어요. 이걸로 고마워. 지금 저거 다 실패해가지고 하기가 싫은데 도전은 계속 되어야 된다. 그래야 배우지. 맨날 단디 저기 밑에 순디가 단디 잘 지켜. 아니야, 먹는 거 아니야, 흙이야. 안 떨어져. 어, 떨어졌다. 와, 이 눈이 좋아야 되겠다. 안 보이는데. 이렇게 하는 거 맞는 건가? 떨어졌다. 못 해먹겠네. 성격이 안 맞아서 못 해먹겠어. 단지랑 놀아, 단지랑. 이 많은 것 중에 몇 개 들어갔겠지. 이제 이렇게 놓으면 안 되나? 이 손으로 어떻게 떼? 이것도 그냥 그러면 흙이랑 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닌가? 그럼 뭉쳐인 거야 도대체? 떨어져라. 지금 건조하니까 물기가 싹 말라가지고 계속 이러고 있으면 떨어지게. 왜냐면 미세 씨앗이라가지고 물줄기에도 씨앗들이 움직이니까 이렇게 둬야 돼, 물을.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.